선물도 많이 받고 그럴까요? 왜 그런 것 같아요? 여기는 좀 부끄러운 곳 안에 있어서 뭐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뭐 여러 군인분들이 와서 선물을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. 올해 대한민국 최북단 대성동 초등학교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. 한때 폐교 위기에 있었지만 올해는 입학과 전학생만 11명이 될 예정이다. 한반도의 냉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다. 제2SA 대대 생활관에선 대원들이 임무 수행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. 각을 반드시 세워 다리는 코던복은 제2SA 대원들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다. 아무래도 최고의 군기가 일단 각 잡혀있는 모습이 북한군한테도 보여줄 때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맨날 올라가기 전에 항상 다 한 번씩 다 검사 맞고 하면서 처음부터 다리 굽고 있습니다. 전투화를 다 닦으면 손가락을 비춰보며 광택의 정도를 확인한다. 전투화를 다 닦았을 때 이제 위에서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이제 숫자를 했을 때 몇 개를 펼쳤는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이제 합격입니다. 복장에 신경 쓰는 것은 한 점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. 딱. 생활관에선 선임병이 곧 판문점에 근무 투입을 앞둔 신병들의 자세를 봐주고 있다. 여기 주고 팔은 줄 딱 펼치고 어깨는 턱은 당기고 눈은 살려. 예. 자, 왜 팔을 왜 이 상태에서 왜 팔을 이렇게 했을까? 굳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? 예. 왜 이렇게 했을까? 팔을.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대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왜 이렇게 긴장해 벌써부터? 이제 하지 마. 예. 어떠세요 이분이? 지금 첫 투입인데 새로운 광경도 많이 볼 것 같고 처음으로 군무 쓰는 것도 좀 낯설고 긴장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체력 동네 전철 바로 계속 근무하겠음. 바로 JS의 경비대대의 신병들은 정신교육은 물론 최소 한 달 이상 각종 임무에 관한 훈련을 완벽히 마치고서야 첫 근무에 투입된다.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도 첫 임무 수행에 나선 신병들이 코던 근무에 투입되기 위해 마지막 점검 중이다.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군 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떨리는 순간이다. 대기 중인 모습에서 긴장이 묻어난다. JS의 경비대대 대원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신병들. 세대가 바뀌었지만 아는 듯 모르는 듯 오늘도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들은 이 자리에 서 있다. 어디서나 드는 이가 있으면 떠나는 이도 있기 마련이다. 제2SA 경비 대대장이 판문점 회담장의 모습을 드러냈다. 여기 쪽 좌측으로 살아. JSA 대원들의 저녁식을 위해서다. 아, 중령 카메라병이 지난 2년여간 판문점에서 극도의 긴장감과 싸워온 JSA 대원들은 분단의 아픈 현실을 가슴에 새긴 채 이곳을 떠난다. 사진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대대장이 등장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북측 경비병. 둘, 셋. 야, 화이팅. 진짜 잘 살고 훌륭한 사람들 되라. 예. 대대장은 떠나는 대원들에게 마지막 악수와 덕담을 건넨다. 고마워했다. 응.